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 안쪽에 주방에서 고기들 지글지글 익어놨습니다. 헬로. 아, 잘 해놨네. 램촙. 램촙 나왔습니다. Looks amazing, man.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Yeah, yeah. North Korea. Yeah? North Korea, no? Oh, maybe. Wow. Juicy. Juicy. Enjoy. 안녕하세요. 푸드투어리스트 김선원입니다. 저는 지금 터키 신시가죠. 신시가 북쪽. 그러니까 에틀리어라는 역에 왔어요. 여기에 그 솔베 있죠. 소금 뿌리는 그 솔베님의 스테이크하우스 본점이, 누스렛 본점이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지하철로 찾아왔습니다. 와, 이 근처에 근데 되게 큰, 뭐랄까,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어요? 아, 좀 애매한 시간 왔는데 사람들이 제법 있네요. 헬로. Welcome. Yeah. The reservation? We didn't make a reservation. Oh, yeah. 그쪽에 뭐 육류도 잔뜩 전시돼 있고 안쪽에 주방에서 고기들 지글지글 익어놨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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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예요 이건? 와, 안에 엄청 멋있네요. 아, 잘 해놨네. 아우, 여기 뭐 명사들 많이 오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의 뭐 집결지라고 요즘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죠. 한번 자리 앉아볼게요. 뭐 되게 팬시하네요. 여기 와인 셀러 같은 것도 크게 돼 있고요. 안쪽에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아, 본점이 다르구나. 이게 유명한 바쁜 거리에서 있는 매장들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안에 훨씬 화려하고요. 저기 사장님 그 사진이 크게 걸려있네요. 고기들 뭐 사태부터 시작해서 토마호크 스테이크랑 뭐 등심하고 안심도 보이고요. 이쪽은 뭐 양인가요? 되게 크다 이거. 와, 토마호크가 이래가지고 여기다 뭐 금물 갖다가 겉에다 발라가지고 만든다 그러죠? 이게 램렉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뭔가에 재워놓은 것도 보이고요. 불고기 같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딱 얇게 펼쳐놓은 스테이크들 따로 정리해서 하고 있고요. 오! 나이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뭐 플랭크 스테이크나 뭐라 그랬죠 아까, 그 스모크 바베큐 할 적에 많이 쓰는 그런 부위들 갖다가 손질하고 계시네요. 저 앞쪽에서 막 주문 들어온 스테이크 굽느라 여념 없으시고요. 아, 얇게 손질해서 올린 스테이크들. Hey, it looks great, man. Woo. 네. 와, 저렉 엄청 크네요. 갈비뼈가 반 개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갖다 통째로 저기에서 그릴에서 굽고 있고요. 그릴들은 대체로 다, 아, 저렇게 똑같은 종류의 여론이 뭐죠? 뭐 숯 같은 걸 사용하시는지 아래쪽에 불긋불긋한 게 보이네요. 전 그러면 한번 자리 들어가서 뭐 있는지 한번 보고 메뉴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테이블 주문 시스템 QR로 돼 있고요. 그래서 QR코드 찍으면은 이렇게 메뉴에 뭐 메인하고 골든 피스트, 이게 금 따로 발른, 아니 금박 입힌 거죠. 아, 솔직히 촌스럽지 않아요? 이거 90년대 말에 한국에서 참치 먹을 때 마지막으로 유행하고 유행 안 한 건데. 아, 그리고 뭐 테이블 위에는 굵은 소금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뭔가 좀 이미 사용한 걸 그냥 옮겨가지고 쓰시는군요. 그리고 완전히 잘 직접 뿌려 먹으라고 후추 있고요. 재료 양념통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 열리네. 아, 머스타드하고 칠리 같아요. 머스타드. Hello. 머스타드네요. 홀 머스타드. I'm good. How are you? Fine. 메인 먼저 일단 골라야죠. 여기 기버터 스테이크 유명하다 그래서 기버터 스테이크 쓰실 건데, 저는 오늘 여기 램렉 그 양고기 되게 잘한다 그래서 양고기 램렉으로 하나 먹고 썰로인 스테이크 하나 시킬까 생각했었거든요. 얘네 이거 주문할까 산펠레글리노 척 갖다 주네. 와, 나는 뭐 그냥 어디 스파클링 워터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합니다. 가격 생각해보고 뭐 물리던가 뭐 그냥 마시던가 하겠습니다. What was the butter one? The butter one? That one is the butter. Yeah, that one for two people and one for rice. Rice, that's right. How much rice? Medium rice would be... Medium rice. Medium rare. Medium is better. Medium is better? Yeah, medium is better. Yes, especially it's good. One is enough. Okay. Yeah, it's gonna be beef, it's medium rice is good, but it's enough for medium. Perfect. I think I never tried to do man chop. Okay, I will follow your opinion. Thank right, you. Okay. Yeah, what would you like to do? I think this is okay. That's right. Okay. Thank you so much. Go ahead. 앉자마자 프라이를 갖다 줬네. 이거 뭐 고기가 언제 나오는데 프라이 먼저 줬죠? 뭐 전체처럼 먹으라는 건가? 저는 사이드로 시켰거든요.
튀겨서 맛있고요. 그리고 양념 살짝 뿌려져 있네요. 아, 오레가노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드라이 오레가노. 맛있다. 지금 고기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주문한 스테이크 나왔네요. 고기에서 꼬리꼬리한 냄새 납니다. 어디 뭐 굉장히 뭐 질 좋은 부위는 아니고 어디 뭐 사태 같은데요? 적당히 보니까. 엄청 뜨거운 버터 냄새, 버터 올라오네요. 이쪽도 엄청 오븐에다 구워서 달군 것 같아요. Looks nice.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달궈진 판에다가 버터를 둘러가지고 한 번 더 익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오, 이거 실내. 실내에 막 이게 환기가 잘 돼야 될 텐데. 오. 나이스. Looks amazing, man. Yeah. Thank you. Okay. Okay. 우후.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h, Korea. Yeah, yeah. Yeah. Oh, maybe. Yeah. I wish. I wish I'm Kim Jong-un. Enjoy. Yeah, thanks, man. Thank you. Let's see. 아, 맛있게 생겼습니다. 한번 이제 식사해 볼게요. 엄청 요란하네요. 여기 이렇게 한 조각 만들어 주셨는데요. 뭐 쬐끄만 뭐 과자 바게트 같은 걸 갖다가 끓는 버터에다가 한번 적셔가지고 샌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고기 부위는 요 버터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급을 사용한 부분 같지는 않고 뭐 다리 근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느낌에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기 굉장히 부드럽네요. 제가 살짝 염려했던 게 찢을 적에 되게 찢기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찢기면 어떤가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 사용했고요. 버터 향이 뒤에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염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처음에 소금 킥이 꽤 센 편이에요. 근데 뭐 맛있네요. 아까 전에 기름이 엄청 튀어가지고 저한테까지 막 옷에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민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디존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램찹. 램찹 나왔습니다. 와우, looks great. Oh yeah. 오, that's sexy. Yeah. Oh yeah. Yes, it is. Not finished yet. Okay. Wow. Juicy. Oh, yeah. Juicy. Enjoy. Oh, 엄청 쫄깃쫄깃하네. Lovely job. 야, 잠깐, 이거 양고기 맛이 보통이 아닌데요, 생각보다? 불구죽죽하니 맛있게 생겼네요, 여기. 네, 이거 미디움으로 구워주셨는데 좀 전에 잘라가지고 한 입 넣으셨는데 되게 식감이 제가 이태껏 먹었던 거랑 전혀 다릅니다. 오. 굉장히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 차 있습니다. It's life changing, man. Yes. Life changing. This is so awesome. Wow, glad you enjoyed. Yeah, thank you so much. The best for you. All right, thank you. Right on. Wow. Yes, man.
아, 여기 뭐 직원분들 아주 뭐 뭐라 그러죠 이거? 쇼맨십이라 그러네요. 그것도 대단하시고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신 건 맞죠? 그러니까 전체 1700 나왔네요. 1700이면은 오늘자 환율로 14만원 정도네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바이바이. It's okay. Thank you. 아, 바깥쪽 전화도 이제 슬슬 차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는 여기 한 달 최저임금 월급이 한 3,600리라 정도인데 저희가 오늘 먹은 게 한 1,400리라니까요.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그런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뭐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맛있게 경험 삼아서 잘 먹었고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안 봐주셨으면은 제가 여기 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면은 후식으로 나오는 차가 공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아 이 새끼들 또 추가로 주문하게 만드네 이러고 제가 사람을 좀 못 믿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고 거절을 했더니 아 그러냐? 알겠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예 공짜니까요. 꼭 여기 오실 분들 챙겨서 드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푸드투어리스트 김선은이었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